봄은 센트럴 아이파크.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조건 청약하세요. 시세 차익 최소 1억 후반에서 3억 정도 예상합니다. 부문역 초역세권, 그리고 성북천 공원을 끼고 있는 더블세권 입지입니다. 강북 아파트 중 이만한 아파트가 또 있을까 싶어요. 봄은 센트럴 아이파크. 총 87가구가 일반 분양으로 풀립니다. 청약으로 풀리는 물량이 87가구라는 뜻이고요. 전체 세대수는 199가구입니다. 200가구가 채 안 되는 중소형 단지 아파트라고 볼 수 있어요. 입주자 모집 공고가 9월 15일에 뜰 예정이고요. 9월 25일에 청약콤에서 청약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10월 10일이네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달력에 메모해 놓고 잊지 말고 꼭 청약하세요. 아파트 자체로만 보면 중소형이지만 주변에 다른 아파트들이 마치 하나의 단지처럼 줄지어 붙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200세대의 중소형 단지지만 대단지 아파트 대비 꿀릴 게 없는 아파트라고 생각합니다. 성북천을 끼고 있는 공원형 입지와 초역세권 단지라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어 이 아파트를 청약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곳입니다. 봄은 센트럴 아이파크 입지의 가장 큰 경쟁력은 바로 교통인데요. 6호선 보문역이 넘어지면 코다할거리에 있습니다. 옆 입구에서 내려가서 계단 몇 번만 내려가면 바로 지하철을 탈수 있어요. 저 또한 보문역을 이용해서 매일 출퇴근하고 있는데요. 집에서 회사 책상까지 딱 30분 걸립니다.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도 잘 되어 있어 버스 타고 20, 30분이면 회사까지 도착 완료입니다. 6호선을 타고 신당역에서 2호선을 갈아타 을지로 업무역에 도착할 수 있고요. 청구역에서 환승해 5호선을 타고 광화문역까지도 정말 금방입니다. 버스 타면 환승 없이 쭉 타고 올수 있어요. 버스 간격이 짧아 아침 시간에도 많이 밀리지 않더라고요. 또한 강남 출퇴근도 가능합니다. 네이버 지도에 찍으면 33분 나오는데요. 세 번이나 환승해야 해서 그렇게 쉽게 갈수 있진 않아요. 버스 타고도 50분 정도는 찍히네요. 다만 아쉬운 점은 학원가인데요. 도보로 10분에서 15분 정도 걸어 성신여대역 부근으로 나가야 학원가가 나옵니다. 중계동 학원가와 이렇게 비교해보면 작지만 충분한 학원가가 형성되어 있고요. 학원버스나 라이딩을 통해서 충분히 커버 가능한 정도입니다. 또한 성신여대 상권이 아무래도 여대이다 보니 유흥가라는 느낌보다는 아기자기한 카페와 맛집들이 많은데요. 저도 이 동네 살면서 가장 만족스러운 점중 하나가 이 성북천을 쭉 걸어가면 나오는 바로 이 성신여대 상권이 아닐까 싶습니다. 봄은 센트럴 아이파크의 입지를 한 줄로 요약하자면 교통과 공원, 그리고 주변 상권 모두 잡고 있어 강북에서 살기 좋은 아파트촌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가격에 대한 부분 살펴볼게요. 아파트의 미래 가격을 예상하기에는 바로 근처 아파트 가격이 좋은 지표가 되겠죠? 바로 맞은편에 위치한 봄은 리슈빌 하우트의 경우 34평 기준 14억에서 15억 원으로 호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33평의 경우 11억에 올라와 있지만 실거래가는 아직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센트럴 아이파크와는 거리가 있지만 근방에서 가장 신축인 레미안 엘리니티의 실거래가를 보면 13억 4천에 최근 거래가 되었네요. 봄은 센트럴 아이파크도 이와 비슷한 시세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4평 분양가를 10억 중후반대로 예상하는데 이렇게 주변 아파트 시세에 대입하면 최소 안전마진이 2억에서 3억 원가량 나오네요. 23평형에 당첨되더라도 1억 원에서 2억 원가량의 안전마진이 확보됩니다. 그 다음 바로 옆에 위치한 봄은 하우스토리 주상복합 아파트의 시세인데요. 봄은 하우스토리의 경우 세대수가 200세대밖에 안 되는 주상복합으로 봄은 센트럴 아이파크와 굉장히 비슷하다고 볼수 있어요. 33평형의 경우 매매호가가 8억 9천에 올라와 있고요. 24평형의 경우 6억 5천에서 7억 3천까지 호가가 올라와 있습니다. 세대수가 작은 아파트 단지이다 보니 의미 있는 실거래가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봄은 하우스토리는 주변 아파트와 비교했을 때 저렴한 느낌이 있는데요. 2021년 입주로 10년이 넘은 아파트라 연식 차이도 물론 있지만 하우스토리의 평면도에 조금 아쉬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 그 가격이 반영된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물론 하우스토리 가격이 저평가인 것 같기도 하네요. 이쪽 동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소개한 이 세 아파트 눈여겨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 세 개의 아파트 단지가 마치 하나의 대단지 아파트처럼 쭉 이어져 있어 꽤 많은 인프라 개선과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데요. 따라서 주변 아파트 가격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보문 센트럴 알파크가 보문 5구역이라고 불리던 시절로 한번 가볼게요. 19년도부터 보시면 기존 상가들이 서서히 철거되고 또 왼쪽 편에 리쉬빌 하우트가 지어지고 있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네이버 지도에 들어가 과거 모습과 현재 모습을 비교해보는 것도 좋은 공부가 될것 같아요. 이렇게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정비 사업이 끝난 이후 입지를 상상해볼 수 있거든요.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가장 중요한 분양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 가장 중요한 분양가인데요. 보문 5구역에 기존에 살고 계시던 원주민에게 분양한 금액, 즉 조합원 분양가는 76타입 4억 8천, 81타입 5억 7천에 분양이 됐네요. 조합원분들 너무 부럽습니다. 이렇게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내집 마련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재개발 예정지 물건을 미리 구입하여 조합원 신분으로 매매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일반 분양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각종 옵션을 무료로 제공하기도 해요. 보문 5구역처럼 이렇게 성공만 한다면 투자 밀도가 아주 높은 것이 이러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입니다. 다만 기간이 오래 걸리고 또 사업이 중간에 무산될 위험도 있으니 저는 사업 시행인가 이후 또는 관리처분인가가 난 물건들 위주로 살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